호칭을 안 하면 테니스를 접어라. 그냥 동네 테니스로 만족해야 한다. 호칭을 해야 하는 이유. 순발력과 발리가 향상된다. 움직임이 많아짐으로 풋워크가 향상된다. 상대를 끝까지 봐야 하므로 집중력이 향상된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안 할 이유가 없다. 영상 목차 1. 전위는 직군에 충실해야 한다. 2. 호칭 테크닉을 배워보자. 3. 호칭도 연습을 해야 한다. 4. 호칭 움직임 테크닉. 5. 페이크 모션으로 상대를 속여라. 6. 복식에서 호칭은 복병과 같다. 전위는 직군에 충실해야 한다. 전위는 자주 움직이면서 호칭도 해야 하지만 다운더라인도 지켜야 하고 맡은 바 직군에 충실해야 한다. 호칭 테크닉을 배워보자. 호칭은 대각선 앞으로 이동해야 공방향의 각을 좁힐 수 있다. 뒤로 갈수록 공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옆으로 이동해서는 호칭이 어렵고 다운더라인도 지키기 어렵다. 전위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서비스 박스 안에서 전위의 위치는 방어 지역, 중립 지역, 공격 지역 세 군데로 나누어진다. 당신이 서브 측 전위라면 중립 지역에 위치하라. 호칭 시 중립 지역에서 스플릿 스텝과 아웃 스텝을 하고 뒷발이 대각선 앞으로 나가면서 시도한다. 제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원위치한다. 다운더라인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한다. 핵심은 한 발을 내딛고 스플릿 스텝을 해주는 것이다. 스플릿 스텝 이후 공이 오는 방향으로 움직여 호칭을 시도한다. 상대방이 공을 치기 직전에 한 발 들어간다. 즉 상대방이 스플릿 스텝을 할 때 한 발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을 칠 때 스플릿 스텝을 하고 호칭을 시도한다. 때론 스플릿 스텝을 여러 번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숙달되면 상대가 공을 치기 직전에 그냥 앞으로 걸어 들어가서 스플릿 스텝을 하고 포칭을 시도해보자.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걸어 들어가라. 그리고 포칭을 시도하라. 호칭도 연습을 해야 한다. 파트너와 같이 포핸드 호칭 연습을 해보자. 타겟은 상대 전위의 몸쪽이나 발밑을 노린다. 백핸드 포칭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한다. 포칭 스텝의 핵심은 아웃 스텝과 크로스 스텝이다. 다운더라인 공격에 대한 대비 연습도 필요하다. 아웃 스텝 없이 크로스 스텝만 하면 포칭 발리가 불안해진다. 아웃 스텝을 하고 공을 치면서 크로스 스텝을 한다.
공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아웃스텝한다. 뒷발이 나가면서 공을 컨택하고 맞은편 전위를 노린다. 공을 컨택하면서 크로스 스텝한다. 코칭 움직임 테크닉. 파트너가 서브를 넣을 때 1번에 위치한다. 포칭을 시도하기 위해 2번 위치로 이동한다. 포칭 이후 3번 위치로 이동하여 상대 전위의 포칭에 대비한다. 파트너가 공을 쳐서 네트를 넘어가면 다시 1번 위치로 돌아간다. 상대방이 공을 치기 전에 한 발 앞으로 들어가 기회를 노린다. 공이 후위 파트너에게 가면 2번 위치로 물러나 상대 전위의 포칭에 대비한다. 전위의 움직임은 좌우가 아니라 전후좌우로 삼각형의 움직임이어야 한다. 포칭을 시도하다 보면 다운더라인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복식 게임은 상대와의 두뇌 싸움이다. 한 번씩 페이크 모션으로 상대를 속이면 상대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페이크 모션으로 상대를 속여라. 전위가 미리 움직여 상대 리터너에게 다운더라인을 허용했다면 페이크 모션을 활용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다운더라인으로 공을 칠 확률이 높아진다. 리터너가 페이크 모션에 몇 번 당하면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대부분 전위가 움직이면 리터너는 다운더라인을 의식하게 되는데 페이크 모션인지 아닌지 리터너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복식에서 포칭은 복병과 같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면 승부보다 전략 전술을 잘 사용해야 한다. 때론 상대를 유인해서 복병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포칭으로 다운더라인에 당해 한 포인트 잃더라도 포칭으로 두 포인트 딴다면 이기는 게임이 된다. 포칭은 보이지 않는 복병이고 두뇌 싸움이다. 결론은 코칭 습관은 복식 게임 승률을 높이고 테니스 실력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준다. 코칭 무조건 시도하라.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레슨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화. 계절에 맞는 운동복.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용품.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